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퀀트 마스터입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만 선별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많이 가져왔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분석 영상이고요.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물론 작년부터 물려 계셔서 좀 힘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동안 많이 하락하고 기간 조정도 1년이나 받은 만큼 이제는 제대로 된 반등을 기대할 만한 그런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도 핵심적인 부분들 알려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업이 얼마나 성장을 할 수 있을지, 그 성장성과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자, 이런 부분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는 아시다시피 양극재가 핵심인 기업이죠. 어쨌든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실적을 얼마나 낼 수가 있느냐, 자, 이 부분이겠는데요. 자, 그 부분을 토대로 현재 주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따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적 성장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려보자면 현 시점에서 아무리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해서, 그리고 전기차 시장 성장률이 둔화된다고 해서 에코프로의 성장성과 비전이 약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과 비전 상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전기차 시장 성장률부터 보시면 물론 예전 성장률이 더 좋긴 합니다. 작년까지 매년 평균 34%대였고요. 굉장히 고성장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좀 둔화되긴 했습니다.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 성장률은 21%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물론 21%도 성장이 굉장히 고성장이긴 합니다. 절대로 약한 성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2023년 매출 같은 경우는 10조를 넘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리튬 가격 폭락, 그리고 전기차 시장 일시적인 둔화 흐름이 나타나면서 매출 7조 2천억 원을 달성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좀 많이 감소하면서 결국에는 3천억이 안 되는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자, 하지만 전기차 시장 정체기가 오지 않았었더라면 엄청난 성장이 예상이 되었었거든요. 2024년 올해 같은 경우는 12조, 2025년에는 17조를 넘을 것으로 컨센서스가 나왔었고 영업이익 성장률은 매년 연평균 40%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요. 그래서 2027년 기준으로 30조대 시총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캐즘이라고 하는 정체기가 잠시 일시적으로 오면서 좀 뒤로 미뤄진 것뿐이고요.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올해 저점을 찍고서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리튬 폭락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자면 현재 리튬이 진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최저 수준의 가격에 와 있는 상태이고요. 자, 그야말로 진짜 바닥 가격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중국, 호주, 칠레에서 리튬 생산량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가격이 좀 폭락을 했지만 당장 다가오는 2025년부터는 지금 리튬 공급 부족 전망이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리튬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피치 솔루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이 전기차용 리튬 수요만 연평균 20%가 증가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중국 리튬 공급 증가율은 겨우 6%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상 수요의 3분의 1도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리튬 가격은요, 뭐 2배든 3배든 4배든 5배든 뛸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올해가 2차전지 저점을 찍는 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 리튬 가격이 지금 그야말로 바닥을 찍고 있지만 이거 조만간 돌아섭니다. 돌아서는 순간 지금 2차전지 다시 한번 크게 갈 것으로, 반등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안내 말씀 하나 전해드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앞으로의 주가 흐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1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문자를 당장 내일부터 받아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27일 이렇게 1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다음 날인 6월 28일 무료 단기 종목입니다 라고 하면서 문자를 보내드렸죠. 자, 그리고 종목명으로 HLB 말씀드리고
FDA 미팅 호재 관련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분명히 FDA 미팅이 호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매수 가격으로 58,800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애매하게 뭐 식초가에 매수하세요, 아니면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확하게 58,800원 이하라고 가격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증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해당 종목 매수 영상을 찍어놨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당시가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바로 직전 거의 저점에서의 모습이죠. 58,800원 이하인 58,600원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었고요. 자, 이렇게 확실하게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HLB 같은 경우는 이 시점 이후로 60% 이상 올라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날 종가가 58,500원이었기 때문에 장중에 충분한 시간 넉넉했을 것으로 보고요. 자, 이때 매수 걸어두신 분들은 100% 다 매수 체결되셨겠죠. 그리고 나서 거래일 기준 이틀 후에 갭으로 23%를 띄었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20% 이상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제가 여기 이렇게 목표가로 15% 이상 수익 시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자, 지금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단기 문자, 그러니까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024-4892번으로 이분처럼 이렇게 1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1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당장 내일부터 문자 받아보실 수 있는데, 다만 실제로 제 문자 받아보시고 또 이렇게 수익 나시면 기분도 좋아지실 텐데요. 자, 그럼 그 기분 좋아지신 상태 그대로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 제 채널 성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유튜버로 성공하는 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1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고 또 실제로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단기 종목들로만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미수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신용을 쓰셔서 매매하시지는 마시고 그냥 그때그때 용돈벌이 아니면은 일당벌이 정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수익 나실 겁니다. 자, 이제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작년 7월부터 올해 최저점까지 72% 정도 하락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50%, 66% 떨어진 구간부터 반등과 함께 추세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워낙에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부터는 제대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피보나치 조정대를 대입했을 때 현재 구간이 73% 구간입니다. 73% 구간도 또한 반등과 함께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기 좋은 아주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물대 차트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 구간에서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이 구간은 지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을 통해서 현재의 위치가 대체 어딘지 상승 3판지, 하락 2판지, 좌판지, 우판지, 도끼판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엘리어트 파동은요 기본적으로 상승 5파와 함께 그 이후에는 하락 3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에코프로 차트에 대입을 해보면은 자, 누가 봐도 작년까지는 상승 5파, 1파, 2파, 3파, 4파, 5파가 확실하게 끝났고요. 현 시점까지도 하락 3파, 1파, 2파, 3파가 거의 끝났거나 이미 완료가 되어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상승 5파로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더더욱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저점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저점을 지켜주고 있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쌍바닥 이렇게 그려졌고 이제는 정말 진짜로 제대로 된 반등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차트 모습 잘 보시게 되면 지금 추세 상단선, 자, 여기를 7월부터는 돌파를 하고서 약간
약간의 눌림이 나오고 있죠. 자, 이제는 확실히 추세 돌림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자, 현재 말씀드린 대로 외인과 기관은요, 5월부터 이미 물량을 모으기 시작했고요. 작년 7월 이후에는 제대로 된 상승 한번 나오지 못했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반등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